오늘은 우아하게 행주 들고 카페 창업하기의 저자 이영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하게 행주 들고 카페 창업하기의 지은이 이영희입니다. 지금 서울시 강동구에 카페 엔젤이라는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카페 창업이라는 키워드에 맞는 도서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네 카페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9년 동안 네네. 하신 거잖아요. 네. 이제 언론에서 보기에는 뭐 이제 카페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뭐 카페 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고 폐점하는 것도 많고 네네. 하는데 또 9년 동안 일단 살아남으셨고 네. 이렇게 또 이제 책도 쓰신 거잖아요. 예예.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힘들죠. 카페는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네. 카페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점이 힘들까요? 좀? 오늘 왔던 손님이 네. 내일 또 오리라는 법이 없고 계속 단골 손님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네. 떠날 수 있는 손님들이다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쭉 노력을 해서 세팅을 해준다고 그게 계속 수익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매달매달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잠깐의 쉼도 없는 것 같아요. 개인 카페는. 이제 그 커피의 그 원두에 따라서 이제 커피 맛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네네네. 사실상 진짜 그 커피 맛을 구분해서 야 정말 이 커피 맛 때문에 난 이 카페를 간다라고 네네. 하는 이제 소비자분들은 네네. 생각보다는 제 주변에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카페의 그 단골이 되는 뭔가 계기나 네네. 단골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상권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컨셉을 맞춰서 하고 있는 상권에 맞춰서 그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손님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커피가 맛있는 걸 떠나서 본인의 기호에 맞으면 맛있는 좋은 카페예요. 그래서 저희는 손님들한테 기본 투샷으로 제공이 되기는 하지만 네. 뭐 연하게 드실 것 같은 분들이시면 네. 연하게 원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달라고 하시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개인별로 준비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 맛에 맞으면 여기는 커피가 맛있는 카페예요. 진짜 그 고객 한 명 한 명에 맞춤형 커피를 제공해서 단골을 만드는 네네. 그런 거군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공간 같은 경우에도 네. 조금 손님들이 편안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의자가 너무 편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 예. 의자가 너무 편하면 너무 오래 계신다.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저희 는 이제 동네 카페 컨셉이다 보니까 그래도 와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한 번 더 가고 싶지 않을까 그쵸.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희는 이 테이블이랑 의자랑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높이까지도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금 대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 카페에 오시는 분들의 그 뭐 나이나 연령이나 목적 이런 거에 최적화돼서 그렇죠. 그걸 맞춰줬을 때 내 카페를 계속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이제 카페나 커피 하면은 이제 바로 연상되는 게 그 레드오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께서 책에서 커피의 시장성이 무궁무진하다. 네네네. 왜 그런가요? 커피는 일단은 카페라는 의미랑 같이 가잖아요. 그냥 뭐 정말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카페를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도 지금 이제 뭐 여기 촬영 오기 전에 스타벅스 가서 이제 이 자료를 좀 보면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왔는데 진짜 커피가 맛있는 것보다는 그 공간을 조금 사용하러 가는 의미가 좀 있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점점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많다 보니까 자기 개발, 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거를 그런 공간이라는 데를 가서 이제 좀 여유도 즐기고 사람도 만나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커피를 팔고 있는 카페라는 네. 공간이 점점 더 다양화되고 그들이 이제 원하는 거에 맞춰서 세분화되기는 하겠죠. 그렇긴 하는데 뭐 그게 사그라들거나 뭐 없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라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가 네. 단순히 커피라는 음료를 파는 것을 넘어서
공간에 대한 제공까지 한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약간 복합적인 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공간에 대한 니즈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잘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카페 성공의 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잘 알고 계시네. 아니, 배워가지고.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네. 그 성공적인 카페 창업을 위해서 작가님께 생각하신 그 갖춰야 되는 모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성공적이라는 거는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은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고 그런 일들을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꾸준히 하려면 일단은 수익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로서의 마인드가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이 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 카페를 찾아주는 손님이 있어야지 일단은 수익이 그쵸. 생기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포커스를 개인 본인 말고 손님한테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카페의 메뉴 이런 것들을 뭐 대접을 했을 때 그 네. 돈을 주고 그만큼 이제 값어치를 따져서 올 것인지 메뉴도 이제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간 편안한 공간 거기 카페 또 다시 가고 싶다 이런 뭐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공간에 갔는데 뭐 직원이나 사장님이 너무 불편하게 한다던가 그러면 또 가고 싶지 않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분들이 그 공간에서 이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그 직원들이 조금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꾸준하게 제공이 돼야 되죠. 언제는 제공이 됐다가 언제는 제공이 안 됐다가 이러면은 안 될 때만큼 손님이 계속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제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바리스타는 하루에 뭐 100잔, 200잔 같은 음료를 계속 만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손님은 그 순간에 그 카페를 왔을 때 딱 그 한 잔으로 그 카페를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쁘고 아무리 그러더라도 네. 제대로 된 레시피를 맞춰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 지금 하고 계신 카페가 첫 창업이고 계속 이어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과거에 했던 걸 다시 바꾸신 거라 뭐. 지금요? 그 네. 지금 하고 있는 카페는 한 1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거를 네. 제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네. 그러고서 이제 다시 인수를 한 거죠. 그럼 작가님은 이제 그 카페가 완전 처음이신 거고. 제가 왕십리 쪽에서 살짝 그 카페를 잠깐 운영하기는 했는데 그건 제가 이제 메인은 아니었고요. 약간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 조금 겪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랑 같이 운영을 하게 됐어요. 거기를 운영을 하면서 이쪽 거를 같이 운영을 하게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카페 엔젤이라는 카페가 이제 집에서도 이제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에너지를 더 쏟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 건 정리를 하고 이쪽에다가 이제 조금 더 힘을 실게 되었죠. 그럼 왜 하필 그 카페였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워요. 일단은 그 직주 근접. 네, 직주 근접이고 제가 계속 눈여겨보던 장소였어요. 아, 그 위치가? 네. 그 카페에 가서 제가 커피를 자주 마셨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보고 아, 이 정도면은 내가 해볼만 하겠다. 아, 이 정도 되는 사이즈 나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놓치지 않고 잡았던 것 같아요. 아, 그 이제 카페를 이제 아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뭐 이 책을 보시거나 영상을 보실 텐데 네. 카페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 A라는 곳에서는 네. 뭐 카페가 되게 많아. 장사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소 이렇게 막 네네.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네네. 이런 데가 있고 뭐 B라는 곳은 뭐 볼모지야. 카페가 없어. 네네네. 내가 여기 들어가면 막 독점 대박 이런 같은데 A와 B 중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잘 보셔야죠. 네. 볼모지에서 자기가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정말 자신감이랑 갖고 있는 컨텐츠라든가 그 확고한 뭔가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부터 모든 게 다 많이 맞춰져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경제 아까 경제가 많이 이제 되어 있고 경쟁력 있는 곳들은 자기만의 거기서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볼모지인 곳들은 다 같이 안 가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게 자기가 극복을 할 수 있는 이유인지 아니면은 아 저거는 저래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허허벌판 공사판에서 카페를 오픈을 하면 근처에는 일단은 손님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기 멀리 있는 사람까지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쪽으로 마케팅이나 영업 능력이 있다고 하면 뭐 자신 있게 한번 베팅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렇게는 내가 이제 못할 것 같다 하면은 다 같이 카페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표준에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그 카페를 인수할 때는 그 동네 뭐 카페 경쟁이나 뭐 이런 건 어땠나요? 제가 9년 전이다 보니까 네. 그때는 이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많다고는 언론에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네네, 많기는 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의 상가에 그냥 있는 거다 보니까 상가가 규모가 막 이렇게 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는 이게 창업자들이 생각을 계속 그냥 고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1층에 그러니까 층마다 하나씩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 뭐 이렇게 있는 것까지는 아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도 뭐 지하에 하나 제가 이제 1층에 하고 있으니까 1층에 하나, 2층에도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3층에도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나는 이제 1층이니까 그래도 네. 자리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 9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는 1층에 5개. 5개? 5개요? 네. 심지어 무인 카페까지 다 들어와서 정말 그 트렌드에 맞춰서 다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 중에서 개인 카페는 이제 제가 혼자 거고요. 네. 나머지는 약간 뭐 작은 체인점 프랜차이즈들이 뭐. 조금씩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저가 체인점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홍대에서 유명한 카페들도 뭐 있기도 하고 굉장히 파이를 많이 나눠 먹는 시기가 됐죠. 아니 그러면은 처음 했을 때는 다섯 배를 다 버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정말 그게 다섯 개 생겨서 5분의 1이 된 건가요? 매출의 변화가 있죠. 제가 생각하는 카페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잘 운영한다면 왜냐면은 계속 손님들은 내 카페가 여기 있는 거를 알고 아르실 거고 네.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노력하는 만큼 단골들이 계속 축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적된 단골들과 또 신규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다시 또 단골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분명히 수익은 계속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계산을 했는데 지금처럼 경쟁 카페가 들어오다 보면은 당연히 5분의 1, 뭐 4분의 1로 파이가 나눠지겠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 손님들을 데리고 오려면 선택을 이제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가 더 괜찮은 걸 계속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처음에 이제 창업하실 때 뭐 인수를 하셨긴 했지만 일반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는 프랜차이즈를 할 거냐 개인을 할 거냐 이 고민이 가장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작가님께서는 뭐 이런 고민은 없으셨나요? 저는 그냥 개인 카페가 하고 싶었어요. 그냥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에는 편하기는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홍보 같은 것도 다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일단 다 세팅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신메뉴들도 다 이제 시즌별로 해주시고 뭐 포스터나 배너 같은 거 그런 작업들도 일단 다 세팅을 해주시니까 크게 손갈 건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창업 자금 자체가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되기는 하죠. 그래서 뭐 그래도 일단은 좀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으면 요즘에는 뭐 한 1, 2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해보고 싶어라는 이제 나름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냥 그 브랜드만 보고 일단은 투자를 한다는 그런 이제 개념이고요. 개인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메뉴 가격도
자기 마음대로 봐줄 수 있고요. 이거는 좀 싸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싸게 마진율을 하고, 이거는 좀 나만의 카페만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야? 그러면 좀 더 비싸게 받았으면 좋겠어? 하면은 비싸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감사 이벤트로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면 할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아예 할 수, 진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권에 맞춰서 이제 일단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도 그렇고 메뉴 종류도 그렇고 그 상권에 맞는 게 있어요. 잘 먹히는 거.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나가는 메뉴를 빼고 싶어도 일단은 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찾고 있는데 넣고 싶은데 이걸 넣을 수가 없다는 거.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조금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한 1년? 빠르신 분들은 한 6개월 정도면은 아 이거 조금 할만하다라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욕심이 나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아깝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라멜 마키아토가 뭐 한 달에 한 잔 주문이 들어온다. 그쵸. 그 동네에서. 그러면은 네, 네, 네. 개인 카페 같았으면 이거 아니까 네, 빼버리고 네, 네. 그럼 원재료 이런 거 주문도 안 할 텐데. 네. 프랜차이즈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그럼 이제 그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뭐 다섯 개나 벌써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니 그 궁금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흔히 얘기하는 뭐 메가커피 네, 뭐 네. 막 들어 입점을 한대 들어온대. 네, 네, 네. 그럼 개인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좀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세요? 제가 처음에 네. 경험이 1층에 저 하나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온대요. 그쵸. 그때 긴장도는 진짜 많이 그쵸, 높았어요. 네. 근데 두 개, 세 개, 네 개, 뭐 네 개 들어올 때는 네. 또 오는구나. 또 오는구나. 그냥 네, 약간 네. 그런 네. 거. 그래서 일단은 한 개가 들어왔을 때 일단 맷집이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많이 신경을 썼던 게 아, 우리랑 다른 게 뭐 있지? 메뉴가 어떤 거를 가지고 오는 거지? 뭐 가격은 우리랑 어떤 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 손님들이 비교했을 때 그쪽을 선택할까? 나를 선택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 세 개 들어왔을 때도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들어올 때마다 저희 직원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신경 쓰지 말자. 다른 거에 그 카페에 신경을 쓰지 말고 우리 카페에 집중하자라고 이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분들을 일단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카페가 갖고 있는 장점을 더 부각시키려고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카페가 가격을 뭐 2,000원 한다. 그럼 우리도 2,000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약간 철학은 가격은 흔들리지 말자라는 철학을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받는 금액이 뭐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손님한테 조금 더 질적이고 좋은 걸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금액을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그쪽 경제 카페가 뭐 2,000원으로 한다고 저희 카페도 같이 2,000원으로 다운시키고 그러다가 뭐 1,500원짜리 나가면 1,500원 하고 이게 어떤 게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철학이 있으시면 그거를 끝까지 조금 밀고 가시면서 차라리 그것들은 그냥 줘버리고요. 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카페에서 시그니처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더 공부하고 개발해서 제공을 해서 손님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더 넓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그니처 그 메뉴 관련해서 네. 이제 제가 과거에 다른 이제 카페 관련 저자분 인터뷰했을 네, 때는 네. 커피 맛에서 그 변별력을 사실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그 내가 낸다 하더라도 고객들은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쵸, 네. 이제 그 카페 그 중요한 성공 포인트 중 하나를 디저트로 꼽는 분도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투썸 같은 거에 뭐 케이크를 한다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 카페에 네, 온다. 네. 개인 카페 운영하신 입장에서는 뭐 이런 디저트 전략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저트 있으면 좋죠. 근데 잘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디저트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그래도 손님들이 이제 음료를 드시면서 디저트를 하시는 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이제 드려야 되니까 제가 잘 못하는 것들은 조금 수주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잘 못하는데 굳이 남들이 한다고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어요. 일단은 재미가 없고 즐기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뭔가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오지도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조금 더 연구해서 이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 카페 창업을 제 주변에서도 이제 생각하는 분들 얘기 나눠보면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항상 뭐 바리스타 자격증 따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항상 나오거든요. 카페 창업 전에 좀 받아야 될 교육도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카페를 일단은 창업을 하실 거면 커피 교육은 기본으로 이제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리스타 그 교육 과정은 뭐 커피 추출하는 것부터 뭐 카페 메뉴 이제 제조하는 법들 그리고 이제 라떼아트 같은 경우에 요즘에 또 약간 비주얼적으로 많이 손님들이 이제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배워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핸드드립 그 전문 카페를 오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원두의 특성이라던가 종류 같은 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컨셉에 맞는 것들 내가 뭐 베이커리 카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뭐 그런 제과제빵 그런 것들도 배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하고자 하는 컨셉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줄을 짜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렇게 기본적인 거를 이제 습득을 하시고 카페를 오픈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상권에 맞춰서 분위기를 보면서 기본 숙지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커피 학원 보면은 뭐 굿비 무료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아, 네네. 그런 거 교육이 도움이 실제로 되나요? 어떤가요? 되죠. 그러니까는 이게 창업을 만약에 임박하지 않고 조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게 한 2, 3년?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해요. 그래서 뭐 무료로 뭐 강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간을 내서 여러 번 좀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듣는다고 이제 그게 이제 다 흡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은 그런 이제 다양한 커리큘럼, 근데 강사분들마다 또 이게 다르세요. 네. 그래서 분명히 거기서 얻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창업을 임박했다. 이제 곧 창업이다. 매장을 알아보고 있다. 이제 그러실 때는 창업교육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조금 비용을 조금 투자를 하시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추천해요. 왜냐면은 1대1로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조금 준비해야 될 것들 개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처음이다 보니까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게 그런 데서 이제 창업 교육을 받은 곳에서 뭐 원두를 조금 선별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카페에 들어가는 이제 뭐 부자재들이나 아니면 이제 머신들 그런 것들도 소개를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소개받은 것들은 이제 AS 부분들도 확실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뭐 인테리어 컨셉을 잡았는데 뭐 인테리어 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뭐 이제 좀 그런 걸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학원비나 교육비가 전혀 아깝지 않나요? 아까우면은 창업을 못 하겠죠? 네. 일단 투자를 하셔야 뭐든 거저 얻는 건 없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하실 때는 투자를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아껴야 될 때는 그렇게 문화센터나 조금 그런 곳들을 이제 발품을 팔아서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그 카페 그 인수해서 창업하셨을 때 얼마 가지고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권리금을 조금 줬죠. 그러니까 권리금이란 게 그 상권에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쵸. 좀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 권리금이라고 그 안에 이제 시설들이 얼마나 괜찮은 것들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권리금을 조금
줬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고, 일단은 제가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들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을 거기에 이제 비용을 투자한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했어요. 그래서 한 1억 조금 넘게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딱 1억 들여서 바로 장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인수를 받아서 제가 이제 또 필요한 부분들은 네. 이제 보수를 했죠. 그리고 컨셉 같은 거는 전에 사장님이랑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조금 좀 정체성을 좀 갖고 싶어서 이름은 그냥 카페 엔젤이라고 진행을 했지만 거기에 맞는 이제 로고들은 새로 이제 디자인을 의뢰해서 하고, 그다음에 홀더 같은 경우에도 예전 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냥 무지 홀더로 그냥 네. 사용하셨어요. 네이밍이 없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홍보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이제 다시 리모델링 해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됐죠. 아,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뭐 얼마 들어가냐 이게 항상 고민일 텐데. 네네. 작가님께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신 입장에서 그래도 카페 요즘에 좀 창업하려면은 이 정도 금액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고 이 정도 금액이 뭐 인테리어비 얼마, 뭐 시설비 얼마, 뭐 이런 나눠서 어떻게 배분돼서 네. 쓰이게 될까요? 일단은 제일 처음 카페를 얻으실 거면은 보증금이 필요하겠죠. 매장 얻어야 되니까 보증금과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권리금. 이제 그 상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시설 투자 인테리어 해야 되겠죠. 인테리어 하고 이제 그 안에 내부를 채울 수 있는 기계들 가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자재들, 뭐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오픈할 때는 한 세 달에서 6개월까지 가면 안 되겠죠? 한 세 달 정도는 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여유 자금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금을 조금 많이 주고 들어간 케이스기는 해요. 근데 조금 잘 발품을 파시면 그러다 7천? 최소 7천 그래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7천이라는 그 금액이 네. 이게 뭐 흔히 뭐 프랜차이즈랑 비교하면은 저렴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비싼 건가요? 프랜차이즈도 이제 종류가 네. 있죠. 요즘 프랜차이즈가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또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약이 네. 너무 많다 네. 보니까 비슷한 금액이면은 조금 욕심을 내서 공부를 하셔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하기는 해요. 네. 그 카페 엔젤 작가님 운영하시는 네, 카페? 네. 그 카페는 어떤 컨셉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컨셉이 없는 게 컨셉이에요. 저희는 일단은 네. 동네 카페잖아요. 제가 이제 그 막 여러 군데에서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곳이 아니라 한정된 곳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들 사이에 이제 있는 상가다 보니까 아파트 이제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뭐 슬리퍼 신고 그냥 오시고 그다음에 아이들 뭐 이제 간식 뭐 장 보러 나오는 거 뭐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엄마들이 이제 외부로 나가기는 조금 그렇고 동네에서 이제 가볍게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기분을 낼 수 있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컨셉에 맞춰서 네. 이제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많아요. 아기들이 막 뛰어노는 아기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아기들에 맞춘 이제 메뉴들도 좀 고민을 해서 이제 세팅을 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운 엄마와 그 아이가 이제 함께 그렇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네네. 이제 카페에서 이제 어른들을 위한 음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함께 구비했다라는 그렇죠. 아이들도 고객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그게 이제 상권에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디테일하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이제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컨셉을 네. 큰 틀은 제가 동네 카페 컨셉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것들은 저는 이제 점점 세부적으로 약간 건강을 위한 그 컨셉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요즘 트렌드가 건강을 많이 챙기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음료 한 잔에도 건강을 담아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새로 시즌 메뉴를 이제 오픈한 게 수제 시나몬 라떼가 있어요. 오, 그래서 네. 수제
시럽을 수제로 만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공산품이 아니고 직접 만드신. 네, 제가 이제 직접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시나몬의 효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끓여서 이제 한 잔을 드시더라도 이제 건강하게 드시라고 하시고, 그리고 일단 비주얼적으로도 대접을 받았을 때 와, 괜찮다라고 가격 대비 정말 괜찮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반응이 되게 좋아요. 혹시 그럼 뭐 아이를 위한 음료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아이를 위한 음료들은 이제 기본 이제 뭐 초콜릿대나 뭐 약간 그런 비주얼 라인으로 해서 커피가 아닌 음료들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소다 스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음을 갈아서 하는데 그게 이제 토핑이랑 이런 것들이 비주얼적으로 아이들이 받으면은 이제 와 할 정도로 그런 아이들을 위한 포커스를 맞춘 거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카페 컨셉들은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카페를 이제 그 창업할 지역적 특색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잡는 건가요? 네네네. 아, 그 막연하게 뭐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해서 그냥 그 컨셉을 잡는 게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지역 친화적으로 이제 컨셉을 잡아 나가야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저는 상권을 고집했거든요. 컨셉을 고집하기보다는 저는 그 동네가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가까운 곳이 제가 이제 운영하기도 편할 것 같고 왜냐면은 뭐 잠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운영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까 거기는 제가 그 상권에 맞춰서 이제 컨셉을 잡은 거고요. 다른 분들은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뚜렷한 컨셉이 있으시다면 그 컨셉이 맞는 상권을 선택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약간 좀 저런 힙한 그런 컨셉을 오픈을 하면 아 이게 손님들이 와줄까요? 약간 그런 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컨셉을 맞춰서 내가 이거를 정말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러면 그 컨셉이 어울리는 상권을 찾아서 떠나시는 게 맞죠. 이제 그 카페 창업을 결심하신 분들은 이제 아마 좀 인스타나 뭐 전국적으로 좀 잘 된다는 카페들 돌아다니면서 여기 왜 잘 될까 이런 어떤 탐방을 좀 할 것 같은데 뭐 작가님도 당연히 하셨겠죠? 그렇죠. 그럼 가서 뭘 봐야 될까요? 그럼 대체? 일단 카페 탐방이라고 하는 거는 일명 시장 조사죠.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이제 보는 건데 일단은 잘 되고 있는 곳을 찾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저 카페가 도대체 왜 손님이 많을까? 네. 저기는 뭐가 나랑 특별하지? 나랑 다르게? 약간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성공한 카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셔야죠. 뭐 예를 들면 좀 뭐 구체적으로 한번 간판부터 시작해서 그 간판 뭐 카페 메뉴 메뉴가 나와 있는 뭐 포스터 부터 시작해서 거기 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거기 안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어떻게 손님들한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 카페만의 이제 특색이 어떤 건지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시고 중요한 거는 그냥 보는 걸로 끝내시면은 그냥 눈여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카페 탐방을 하는 주된 목적은 가서 좋은 거 있네. 이거 내 카페에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은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잘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 이거를 가지고 오면은 괜찮겠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잘 나가는 메뉴가 저희 카페에서 잘 나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상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런 디테일함이 있어서 가져오실 때 만약에 뭐 음료를 뭐 여기는 이렇게 대접하는데 아 우리 카페에서는 이거를 변형해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이제 한번 이제 돌려서 구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 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수용을 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대로 카피하기보다는 이제 내 카페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괜찮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연하게 이제 뭔가를 창조를 하려면 좀 힘들죠. 그쵸. 근데 그 공간에 가서 보시면서 아 저 아이템 내 거 뭐 이렇게 좀 변형하면 괜찮겠다.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구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카페가 자리 잡았잖아요. 네. 혹시 뭐 지금도 탐방을 다니시나요? 지금도 제가 못 가면 인터넷으로라도 서칭을 하죠. 그래서 안정적인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에 안정됐다?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자영업자의 약간 굴레 같은 거야. 약간.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매출이 만약에 100을 찍었다? 네. 내일 매출 똑같이 100을 찍을 찍으면 좋죠. 찍으면 좋죠. 좋죠. 찍으면 네. 좋은데 네. 그런 보장은 확실히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네. 뭔가 이렇게 안정됐다 하는 거는 오늘 손님이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와줄 거야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대로 다 했는데 어느 순간 뭐 사장이 조금 나태해졌어. 그러면은 손님들이 분명히 빠지세요. 뭐 개인 카페에서 이제 뭐 한 3개월 뭐 이렇게 루즈하게 지내면 이제 메뉴도 시들하고 분위기도 시들해지고 하면 고객들이 금방 아시거든요. 분위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 동안 이제 손님들이 다 빠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안정화됐다는 거는 여기에서는 조금 약간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제 잘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가 좀 구축을 해놨다라는 이제 의미로 조금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까 이제 권리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제 권리금이 참 이게 생돈 나가는 것 같고 네. 이게 또 폐지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리금이 있는 곳과 없는 곳 그리고 네네. 또 이제 권리금을 만약에 뭐 장사가 잘 되는 목에 있겠죠 물론 네네. 그 명목하에 그 권리금 준다고 했을 때 얼마까지 줘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권리금은 네. 없는 곳은 조금 이제 피하라. 피하다기보다는 네. 네. 권리금이 없다 하면 일단은 네. 이제 혹하죠. 일단은 비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이제 세이브가 된 거니까 그렇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들여다봤을 때 권리금이 네. 없어요. 네. 거기 매장에 권리금이 없어. 근데 그 상권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권리금이 없어. 네. 그거는 이제 장사가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지역이 있는데. 관리금이 하나같이 다 없는 지역이 있는 거고 네네. 뭐 반대로도 하나같이 다 있는 지역도 있을 네네네. 거고 또 특이하게 같은 지역인데도 어떤 데는 권리금이 높고 어떤 데는 없고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권리금은 저는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 만큼 나올 때 받아 나올 그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지불은 내가 처음에는 하긴 하지만 나올 때 그걸 똑같이 받아갖고 나올이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선택한 상권이 있으시다면 그 상권을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상권에서 권리금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다면 여기는 보통 한 2천 정도가 만약에 형성이 돼 있다 하면 아 여기는 약간 그 정도 이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권리금이 일단은 시설 권리금도 있잖아요. 영업은 안 되기는 하지만 안에 내부를 너무 근사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기계들도 최신으로 세팅하시고 그러면 이제 사업자가 그런 것들에 대한 권리금을 조금 받고 싶은 마음이 그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를 투자를 하고 들어갈 만한 적정한 수준인지 이제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하면은 그쪽 상권에 가셔서 분위기가 맞는 건지 그것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권리금 장사도 있잖아요. 권리금이 없는 곳을 장사가 잘 안 되면은 권리금 없이 그쵸. 그냥 던지시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가 상권이 나쁜 상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베팅을 하실 필요가 있죠. 들어가서 이제 자신 있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풀어놓으시면은 권리금이 없이 들어가긴 했지만 나올 때 뭐 4천, 5천 불러서 장사하면 된다면 이제 그것도 이제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그 카페 지금 카페 하시는 곳을 이제 인수했을 때 네. 고려 사항 중 하나가 직주 근접. 네네. 그렇게 네. 꼽아주셨는데 네. 저는 되게 좀 특이하긴 했거든요. 사실은 네. 대부분은 이제 뭐 유동 인구가 많고 뭐 핫플레이스 뭐 이런 거를 네네. 많이 네네. 뭐 노출 얼마나 됐느냐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직주 근접 말씀하셔가지고 좀 특이하다 생각이 네네. 들었는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뭐 좀 카페 하기 좋은 장소 카페 나쁜 장소 좀 있을까요? 좋은 장소는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많으면 좋겠죠. 들어올 수 있는 선택지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으니까 네. 유동 인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통이 편해서 목적을 갖고서 이제 그곳에 꼭 나와야 될 일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장을 보시거나 뭐 학원이 있거나 그리고 옆에 관공서도 있고요. 뭐 이제 은행 업무를 보시거나 그런 곳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다 보니까 뭐 카페 하기 좋은 장소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코너에 있는 카페. 그러니까 가시성이 너무 좋아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는 이제 그런 데는 이제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이 비싸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좋은 카페 장소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안 좋은 거는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거겠죠. 뭐 유동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뭔가를 카페를 보기도 전에 막 정신없이 이제 스쳐 지나가야 되는 곳, 그리고 매장 앞에 뭐 턱이 있거나 계단이 있어서 이제 약간 접근하기 좀 힘들거나 그런 곳들. 뭐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한 카페라는 장소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곳이잖아요. 네. 너무 친구가 낮은 곳들은 이제 말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집중이 안 되고 손님들이 이제 있는 동안 편안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조금 친구가 낮은 곳들은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장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장소와 안 좋은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맞춰서 공간을 또 이제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극단적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드리자면 뭐 나는 일본식 다다미 그런 네. 분위기의 카페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복층 구조에 약간 아기자기하고 약간 작고 이제 그런 공간들을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컨셉 잡기가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공간을 나는 테이크아웃으로 빨리빨리 빼고 싶어 하는 사장님한테는 좋은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장소에다가 플러스로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와 맞는 공간인지 그런 공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층수에 대해서는 뭐 좀 해주실 수 없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층수. 1층하고 약간 네, 뭐 네. 지하만 보더라도 네. 뭐 임대료도 되게 저렴하고 근데 저 네. 공간은 더 넓은 경우도 많고 네, 네. 또 이제 1층하고 2층하고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 네. 뭐 층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층이 무조건 좋죠.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했던 약간 카페가 2층이었어요. 네. 네. 2층이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카페가 1층이잖아요. 겪어보니까 1층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커피 한잔 마시려고 뭐 층수를 막 오르내리진 않는다,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약간 접근성이 일단은 빠르기도 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홍보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너나 포스터 같은 거를 이제 세팅했을 때, 특별히 뭐 이제 하지 않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2층이나 뭐 3층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 경쟁력이. 뭐 다른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경쟁력이 있어서. 2층, 3층으로도 끌어올라올 수 있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은 음료로는 이제 조금 부족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플러스가 있어야 된다. 네네. 같은 그렇죠. 음료로는 아무래도 편한 곳이 사람들이 찾기 좋겠죠. 네네. 그 인테리어 관련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카페 인테리어. 인테리어요. 네. 아, 인테리어는, 제 책에 여러 가지 소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도면을 제대로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도면상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계약을 할 때 약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경우가 있었냐면은, 아,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는 그렇게 해주실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자재가 다른 거예요. 자재가 다르다 보니까는 느낌이 달라요. 다르죠. 컬러 톤 자체가 벌써 제가 생각했던 톤이 아니라 그 자재에서 나오는 느낌이랑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되게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그쵸.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도면상에는 브라운 컬러에 이렇게 그냥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디테일하게 사진 자료를 해서 뭐 이런 재질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다르게 나왔을 때 뭔가 이제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겪어보니까 도면상에 정말 디테일하게,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시는 게. 자재 면까지. 네. 자재는 이런 재질로. 네. 뭐, 그러니까 자재 이름을 모르시면 네, 네. 사진이라도 찍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도면상에 있는 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랑 틀리면은 컴플레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실 때 카페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이제 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보여줄 때도 예쁘게 보여야 그쵸. 되기는 하지만 안에서 이제 작업자가 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음료가 왔을 때 빨리빨리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동선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언을 해주실 분이지 뭔가 결정을 하는 거는 창업자가 결정을 해서 오케이를 해야지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선을 제대로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한번 짜보시고 그런데 그거를 짤 때 또 주의사항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급배수 시설이 중요해요. 네. 저도 이제 배수관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저희 상가가 배수로가 막혀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노하우를 터득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막히지 않게 조심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 공사를 할 때 급수시설과 배수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미관상으로 봤을 때 아빠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좋겠어 라고 하지만 급배수시설은 반대쪽에 있으면은 이렇게 둘러서 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인테리어 사장님과 이제 의논하셔서 일단은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는 그냥 세팅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 네, 그게 무슨 말이죠? 봤을 때는 미관상으로 다 이제 훌륭해 되게 잘했어 그리고 이제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테리어 사장님은 이제 훌륭해 하고 이제 박수치고 끝나지만 네.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장님은 계속 사용을 하면서 계속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물이 터졌을 경우에 네. 물이 막혔을 때는 배수로가 어떻게 되어 있지? 그리고 이제 뭐 수도가 터졌어. 그럴 때 이제 수도 메인 밸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단 물이 콸콸 나오니까 일단 막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랬을 경우에 아무것도 모르면은 이제 문제가 그쵸, 그쵸. 해결이 좀 늦어져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일단 물이 새 수도 밸브 잠가야지. 잠그고 뭐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그냥 예쁘게 꾸미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을 하면서 불편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미리미리 이제 정보를 받아서 뭐 심지어 인테리어 뭐 그 업체 전기면은 전기 업체 사장님 연락처라도 받아주고 네. 그리고 전기 배전판에다가 이제 요즘엔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라인에 어느 거가 이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다 확인을 쭉 하시는 게 영업하시면서 이제 편하시죠. 아 근데 이게 인테리어라는 게 뭐 말은 뭐 인테리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당장 뭐 그 커피 바의 너비를 얼마나 할 것이냐. 네네네. 또 싱크대의 너비를 얼마나 이런 게 사실 다 처음 하시면 되게 막막할 것 같거든요. 막막하죠. 이런 거 어떻게 좀 쉽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카페 탐방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서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카페랑 비슷한 카페. 느낌이 비슷하고 컨셉이 예, 비슷하거나. 컨셉이 비슷하고 이제 느낌이 비슷하고 사이즈나 규모 같은 것도 약간 비슷한 곳에 가셔서 이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카페도 많이 왔다 가셨어요. 아, 다른 카페 창업하실 분들이? 네네네. 보면은 이제 느낌이 달라요. 손님으로 오신 건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서칭하러 오신 건지 이제 다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아, 그쵸. 네. 그래서 그 이제 동선들도 이제 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하나같이 이제 그 사람 관리가 어렵다. 네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알바생과의 관계라든지 네네. 뭐 요즘에 또 뭐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뭐 일을 한다고 했다가 뭐 네. 갑자기 그만두고 말도 없이 그만두고 이런 것도 많다고 하는데 그 네. 제가 작가님 책 읽었을 때는 뭐 굉장히 그 알바하시는 분들 일 도와주시는 네네. 분들하고 네네. 관계가 네네.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어떠세요, 관계가?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카페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한 번도 직원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9년 동안. 그래서 네. 이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뭐 어떤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다 그냥 사람 중심으로 진정성 있게 조금 대해주면 그 부분을 반드시 상대방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한테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같이 이제 근무하는 직원분들을 가끔 보면은 사장님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직원이 약간 갑과 을의 관계?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잖아. 약간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시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직원을 구할 때 그냥 저랑 같이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는 친구를 구한다는 마음이고요. 제가 없을 때 얘는 사장. 그래서 일단은 그런 권한도 다 부여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없으면 너가 사장이야. 뭐 왔는데 손님들이 뭐 이제 뭐 실수를 하셨어, 뭐 했어. 너가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너가 이거를 서비스를 나가야 될것 같으면 서비스 나가도 돼. 그리고 나중에 일단은 그래도 이제 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 이렇게 내가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그 현장을 그냥 단순히 와서 시간 때우기식으로 일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9년 동안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의 그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는 그두 가지 차원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애초에 문제가 안 생길 사람을 뽑았거나,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뭐 지내면서 굉장히 잘 챙겨주거나 이런 둘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일단 저는 이제 직원을 뽑을 때 구인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서류들이 들어오면은 어떤 카페들은 서류 들어오는 대로 다 만나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1대1 면접이 아니라 그냥 한 타임에 뭐한 5명 쭉 불러서 무슨 대기업 뭐 인터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제 저는 그래서 서류가 들어왔을 때이 친구가 우리 카페를 겨냥해서 서류를 쓴 건지 약간 멘트들이 달라요. 아, 그쵸, 그쵸. 국사 사장님께 메모, 붙여넣기랑, 사장님께 메모하면은 카페 엔젤이라는 카페에서 뭐 근무해보고 싶어요라던가 열심히 할수 있어요라는 멘트를 하더라도 약간 아, 우리 카페를 겨냥해서 이제 지원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선별을 하죠. 그리고 아, 이 친구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카페 아르바이트 했던 경력 중에서 너무 짧게 짧게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저는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서류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정말 50% 이상 마음이 가는 친구를 이제 면접을 보죠. 면접을 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면접 보면 뭐한 시간 이상씩 저는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이런 카페야. 근데 너가 생각했던 카페는 막 너무 막 현대적이고 되게 막 세련되고 좋은 카페라고 생각하고 온 거는 아니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고 모르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 있겠죠. 모르고 그냥 이름만 보고 지원했는데 와서 컨디션을 보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곳이랑은 다른 곳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면접을 보면서 우리는 뭐 이제 아이들도 있고 이런 컨디션이야. 그러니까 빠도 이제 크지 않아, 작아. 이런 데서 이제 우리 편하게 가족처럼 같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야. 그리고 나는 손님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저의 이제 운영 철학을 조금 이제 어필을 하면 그 친구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나눴던 대화나 이제 카페 컨디션을 보고 그래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라는 친구가 있으면 그러면 뭐한 2, 3일 정도 우리 그러면 테스팅 기간을 가져보자. 나도 마음에 들어야 되지만 자기도 여기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괜찮은지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우리 다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 또그 사이에서 조금 아닌 부분들이 또 이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처음에 이제
딱 아, 우리 정말 카페인젤 직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서류상으로도 통과해야 되고 면접도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바에서 근무하는 모습도 이제 제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케이 하면은 이제 모든 걸 다 믿고 맡기는 거죠. 어.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근무하는 친구들도 조금 오래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근무하는 동안에도 저는 제 스케줄대로 이렇게 나 바빠 이거 나 나와야 돼 스케줄 마음대로 이제 가끔씩 사장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바쁜 시간이니까는 너 나올래? 막 약간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부탁을 하니까는 그쵸. 들어야 될 거는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치, 그런 약간 그런 마음들이 쌓이다 보면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급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괜찮겠니? 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조금 약간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약간 이건 좀 사적인 거긴 한데 네네. 그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카페에서 알바를 했던 적이 네네,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약간 서운했던 걸 얘기하는데 아, 예. 이제 그 카페 이제 주인께서 네네. 이제 하루에 커피를 한 잔만 마셔라 이랬나 봐요. 근데 이제 이제 본인이 약간 이제 좀 이제 뭐 피곤했는지 아니면 이제 딴 걸 더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두 잔인가를 먹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뭐라 해가지고 본인이 조금 이제 기분이 그랬다. 이거 되게 현실적인 문제 아닌가요? 현실적인 문제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시고? 근데 저는 제 그 개인적인 운영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해드리는데 분명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 심지어 어느 곳은 아예 한 잔도 안 되는 곳도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심지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근무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페 직원들한테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심지어 케이크 오늘 너무 땡겨서 먹고 싶어. 그러면 케이크를 먹어도 돼. 하루에 커피 100잔 먹어도 돼. 라고 이제 다 오픈을 해줘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신 분들도 오셔도 공짜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와도 그냥 정말 내 카페다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저는 이제 다 해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잔을 마시라고 해도 100잔 못 마셔요. 아, 못 마시죠. 어떻게 마셔요? 네. 그게 일단은 그냥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진심으로 이 친구가 오늘 일이 있어서 너무 바쁘게 오다 보니까 식사를 못 했어요. 근데 식사 제공이 안 되는 타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식사를 못 하면 그 친구가 피곤하잖아요. 그쵸. 배도 고프고 그쵸. 기운이 없는데 그쵸.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짜증나겠죠. 힘들죠. 네. 뭐라도 먹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이 오면은 밥은 먹고 왔니? 안 먹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걸 사주기도 하고 저 이제 토스트를 마음껏 너 먹고 싶으면 토스트 만들어 먹어. 그렇게 제공을 해줘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가 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아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항상 되돌아왔어요. 그 이상으로 저는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9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친구들이 눈치가 없지 않아요. 네. 케이크 막 비싼 거 이런 거 먹고 싶다고 막 한두 개씩 꺼내서 막 먹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분위기 보면서 이제 먹고 싶으면 이제 제가 같이 먹자라고 이제 하지. 그렇게 이제 오픈을 해준다는 거는 일단은 정말 사장처럼 너가 믿고 맡기니까 너가 이제 그만큼 이제 권리를 주는 만큼 의무도 다해라 라는 이제 뉘앙스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겪어보니까는 오픈을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사장님의 마인드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권리금 이런 거 뭐 사실 돈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고 그냥 조금 돈을 더 쓰고 덜 쓰고 이런 차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카페가 성공하고 말지 결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사장이 어떤 생각으로 이 카페를 운영하느냐 이걸 생각이 드는데 성공하는 카페 사장의 마인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성공을 하려면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죠.
저도 지금도 네. 뭐 제가 책을 내기는 했지만 네. 9년 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노하우들을 쌓아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제 뭐 배울 것이 없나 기웃기웃하기는 해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공하신 사람들 보면은 이제 꾸준히 자기 개발도 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페가 내 거잖아요. 내 거기는 하지만 카페라는 공간은 손님 거예요. 손님이 와서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손님을 위해서 일단은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수익을 주시는 분은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이 와야지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장으로서는 카페에서 오랜 시간을 있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손님의 공간도 되기는 하지만 내 공간도 될 수 있게끔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손님이 이제 바쁜 시간이 있고 한가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요즘에 마감을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감 시간에는 이제 상가에 손님들이 뜸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에는 이제 제가 뭐 책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제 뭐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공간이 제가 이제 편해야 되겠죠. 자기 집처럼. 그래서 그런 공간을 이제 그렇게 약간 잡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일단은 쉬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개인 카페 사장님들 가끔씩 이제 글 보면은 되게 짠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은 아 오늘 쉬어도 될까? 아 이번 주말에 문 닫아도 될까? 약간 그런 게 이제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뭐 체력이 받쳐주면 괜찮긴 하겠지만 너무 지치고 힘든데 계속 문을 열고 있는다는 거는 아니면 이제 뭐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구해서 조금 자기가 덜 벌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약간 생기 있게 채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지치고 그러면은 직원한테까지 영향이 가고요. 그리고 그 영향들이 다 이제 손님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조금 그런 거 리프레시할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네네. 이제 원두를 내려서 먹는데 이제 원두를 사려고 보면은 가격대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네네. 뭐 싼 거는 뭐 키로에 만 원짜리도 있고 네네. 비싼 거는 뭐 4만 원, 5만 원까지 네네. 보면은 그 네다섯 배 뭐 더 이상 나겠죠 네네. 차이가 사실은 네네.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커피 맛과 네네. 카페 성공의 관련성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커피가 맛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죠. 왜냐면 그 맛있는 커피를 먹기 위해서 오시니까 하지만 커피 맛만 맛있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라는 네. 공간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오기도 하지만 그 공간에서 이제 편하게 조금 있고 싶은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제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커피를 마셨어? 아 저녁에 커피를 또 마셔도 될까? 커피 말고 나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만 세팅을 하지 말고 커피 외에 다른 것들을 뭐 그렇다고 막 아무거나 막 마유라는 게 아니라 네. 조금 그러니까 심도 있게 진정성 있게 메뉴 중에서도 괜찮은 걸로 전문적이게 그러니까는 커피 외에 다른 메뉴들도 세팅을 해서 손님들이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커피는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커피 맛이 이게 정말 정답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분한테는 이게 맛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진한 거는 나는 커피가 그쵸, 별로야. 그쵸. 나는 그냥 뭐 연하게 그냥 마시는 게 맛있어.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되게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그리고 워낙 로스팅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오. 그리고 원두 선별도 일단은 네. 손님들이 많이 이제 정보를 많이 아시다 보니까 그거의 니즈에 또 맞춰서 퀄리티가 점점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웬만한 카페들은 다 평균 이상의 원두를 사용하시면서 네.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피 맛만 좋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커피 맛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작가님 입장에서 이제 좀 스타벅스 커피 맛이 어떤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스타벅스가 지금 제일 잘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세요? 커피 맛? 제가 볼 때 스타벅스는 네.
물론 커피가 맛있는 메뉴들이 있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퍼스널로 계속 이제 요구하는 거를 다 디테일하게 네. 들어주는 메리트가 있기는 해요. 네. 그렇기는 하는데 스타벅스를 왜 가세요? 갈 때? 사실 저는 사실 공간 때문에 가죠. 저도 그거라고 네, 눈치 안 보고 그냥 뭐 작업할 수 있고 그런 그렇죠. 것들. 그렇죠. 네. 스타벅스에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손님들이 찾는 이유는 눈치 안 보고 오랜 시간을 머물러도 괜찮은 노트북을 작업을 해도 충전을 해도 터치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음료 한 잔으로 솔직히 좀 그렇지만 뭐 5시간, 6시간 그쵸. 있어도 네. 뭔가 이렇게 그런 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뭔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 어디 가지? 아 스타벅스 가자. 이게 이제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계속 이렇게 뽑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카페는 이제 복합적인 이제 공간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게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공간도 여유도 있기도 하긴 하지만 이제 개인 카페 같은 경우에서 이제 공간이 좀 있는 곳들은 약간 사장님이 분위기도 약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조금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스타벅스처럼 자기는 그런 컨셉으로 하고 싶어 하면은 뭐 손님들이 노트북 갖고 뭐 5시간 6시간 있어도 뭐 터치하지 않는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스타벅스는 이제 그런 걸로 저는 승부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원두의 퀄리티나 로스팅 기술의 발달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맛없는 커피 네네. 최악의 커피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네네. 사라진 거군요. 그러니까 그쵸. 웬만한 게 다 상향평준화 됐기 때문에 네네. 정말 아주 스페셜티 아니면은 이제 네네. 사실 구분도 잘 안 될 뿐더러 취향만 남는 거고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스타벅스는 이제 공간을 어떻게 보면 잘 편의를 제공해서 네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는 거죠. 그 에스프레소 머신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던 분이 네네. 1억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을 본인 네네. 카페에 그 놓으셨다고 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도 저도 이제 뭐 가전 파는 데 가서 보면은 막 진짜 뭐 3,400짜리도 기본이고 네네. 많은데 아 근데 이게 정말 똑같은 원두를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 달라진다는 이유만 해도 맛이 그렇게 크게 변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커피 맛은 네. 그 물론 머신이 좋은 걸 뽑으면 그만큼 이제 뭐 작업자가 뭐 덜 기술이 덜 좋아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기는 하는데 머신만 좋다고 그냥 나머지 과정들을 대충 한다고 그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 맛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 네. 물론 원두도 좋아야 되긴 하겠지만 뭐 입자 조절이나 그런가 아니면 이 로스팅을 한 거에 로스팅 프로파일링이 뭐 이제 몇 초에 떨어져야지 맛이 최적화되고 이제 몇 그램으로 해야지 되는 건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커피는 기호식품이다. 기호식품이다. 개개인이 그거 다를 수밖에 없고. 네, 다를 수밖에 없고. 1억짜리 머신으로 뽑아서 맛있는 커피가 나오려면 그 머신을 충분히 활용을 할 만한 기술이 또 같이 세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미지수잖아요.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유 자금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솔직히 1억짜리 머신 두면은 이제 아무래도 비주얼적으로 좋죠. 좋기는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이제 개인 카페를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금을 좀 약간 제대로 분별해서 이제 써야 되니까 머신에만 1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를 막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이제 보급형 머신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갑자기 머신이 이제 이상이 있어서 그 기존에 있던 머신은 1,000만 원 이제 이상이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보급형은 한 3,400 정도 되는 걸로 생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손님이 많이 있어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맛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형으로 나온 이제 보급형 머신을 저는 이제 추천을 해요. 그리고 부품들이나 뭐 이제 이상이 AS 받을 때도 이상이 있어도 신형이기 때문에 이제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뭐 약간 그런 자부심 때문에 좋은 머신인데 약간 예전에 있던 그런 비싼 머신을 간혹 이제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AS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품이 없으면 이제 그러면 곤란한 상황에 올 수도 있고요.
아니 뭐 300만 원짜리든 500만 원짜리든 뭐 700만 원짜리든 간에 그럼 그 가격 차이에서 그냥 이제 오는 뭔가 머신의 외형적인 뭐 기능적인 면들 어떤 데서 차이가 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일러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는 손님이 뭐 한 타임에 줄을 서서 하기 때문에 수없이 계속 한 시간, 두 시간 내내 계속 추출을 해야 돼.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들어가서 보일러가 이제 히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 최적화된 온도가 있거든요. 에스프레소를 뽑을 때 이제 그 온도를 세팅해 뒀는데 이제 정수물이 계속 들어가면은 이게 히팅이 되기도 전에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온도가 이제 세팅이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손님이 너무 줄을 대기를 섰어. 그러면 뭐 머신을 두 개를 둬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만큼 보일러 용량이 큰 좋은 머신을 이제 구입을 해서 넣어야 된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지금 이제 카페 엔젤 어떻게 보면 이제 1호점은 잘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잖아요. 아직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두 번째나 뭐 세 번째 카페 창업도 하시게 될 텐데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 같은 형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2호점이나 3호점 내실 생각이신지 아니면은 이제 카페 엔젤과는 완전히 전 다른 컨셉과 모습으로 두 번째 카페를 만드실지 어떻게 생각,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아, 이건 비밀이라서. 아, 알겠습니다. 그렇기는 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약간 그, 카페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 안정이 되면은 프랜차이즈를 욕심을 내시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프랜차이즈라는 느낌이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그냥 패밀리 파트너? 연맹, 연합 뭐 이런 그쵸. 느낌으로 연대. 제가 뭐 100% 정말 다 자신 있다고 할 수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줄 수 있는 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으로 해서 너무 규모가 크면은 또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소스로 해서 조금 그런 식으로 좀 확장을 조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지금 부족한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메뉴들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수익 구조가 뭐 지금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녁 타임에는 이제 수익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녁 타임에도 이제 조금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 메뉴들도 이제 세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는 지금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하고 싶은 말. 일단은 저의 부족한 책을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은 제가 이제 순서별로 일단은 정리를 해 두었어요. 처음에 이제 창업자의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일단은 잘 보시기 편하게 해 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쭉 보시다 보면은 카페를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아마 그 영상 보신 분 중에서 실제로 작가님 만나보고 싶으신 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카페도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좀 찾아가면은 작가님 만날 수 있을까요? 카페로 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카페가 어디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 상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타임에 오시면 이제 편하게 저를 만나실 수도 있고요. 연락 주시면은 이제 부족한 것들 뭐 이제 좀 약간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은 제가 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아하게 행주 들고 카페 창업하기 저자 이영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